예. 여기는 구로디 달력에서 가깝습니다. 신림 8동이고요. 인덕션 2개, 분리형이고 지상층이고 그리고 가격이 아주 좋아요. 사실 요게 만약에 신림역이 요 정도면 1000에 40, 500에 45는 받을 거예요. 못 받아도 500에 45 정도. 근데 여기는 지금 300에 관리비 포함 45입니다. 그러니까 300에 40에 관리비 5만원에 전기 가스 별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신림역에 있는 집보다 월세가 최소 5만원 이상 싸다. 그래서 구로 디지털 역시 집은 신림 8동의 집들이 진짜 가성비 좋은 집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300에 40에 지상층에 요 정도면은 A급이죠. 네, A급이고 지금 화장실도 창문이 있고 전자레인지까지 TV까지 옵션 풀옵션이고 방 크기를 재보겠습니다. 일단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3m 나와요. 3m 나오고 요 분리된 문에서 요 화장실 요 여기서 이쪽 창문까지가 2m 70 나옵니다. 그러면 여기는 이제 3m였으니까 이 옷장이 60cm 정도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는 옷장부터는 여기까지는 2m 40이 나올 거예요. 그럼 침대가 들어가고 옷장문이 열기가 조금 빠듯할 수도는 있을 것 같지만 침대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둔다면 충분히 들어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상층에 300에 40에 관리비 5만원, 전기 가스 별도 요 정도 A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. 아주 좋네요. 오늘도 좋은 거 하나 사왔습니다. 여러분 이런 거는 다른 부동산에서 봤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바로 하십시오. 반지하가 아닌 이상 지상층이 요 가격이면 바로 계약을 하셔도 후회 없습니다.